지난 주말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 인근에서 관광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승객 이모 씨 등 4명이 숨지고 운전기사 등 42명이 다쳤습니다. 승객들은 수원의 한 산악회 회원들로 충남 대둔산으로 단풍놀이를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앞지르기를 하는 승용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.